줄밖에 없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서프몬 다 보셨죠? 네. 슬기모니 서브웨이 첫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서프걸들의 헤어스타일. 앞이 안 보이고. 네,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호흡 곤란하고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슬기모니의 똥머리 안 풀리는 법. 빠밤. 똥머리 좋은 점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똥머리의 좋은 점. 포니테일 할 때 컷을 맞으면서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똥머리는 위에다가 잘 묶어놓으면 나올 때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일단 똥머리가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어. 맞아요. 이렇게 머리가 여기에 붙을 일이 없고. 저는 최대한 높게 묶어요. 머리랑 같이 들어가니까 파도에 맞아서 밀린다거나 그런 느낌이 덜해서. 어느 정도 머리 길이와 머리숱이 좀 필요해요. 처음에 풍성함만 중요해서 이걸 헐겁게 묶었다가 나중에 물에 젖어서 이게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정말 제격제인 같은 느낌이 났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머리 스타일만 유지하시다 보면 여기가 이마가 점점 넓어지고 가르마 부위만 이렇게 점점 파먹어 들어가는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시도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토킹하다가 가르마에 화상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피 화상을. 가르마를 머리 가려서 올려주면 두피 화상을 피할 수 있어요. 슬기모니 똥머리 안 풀리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같이 배워보시죠. 고무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서퍼걸에서 산 신축성이 되게 좋아서 되게 짱짱하게 잘 묶이고 또 튼튼해서 중간에 끊기지도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올려줘요. 묶고 묶으면 조금 내려가요. 나 따라해볼까? 이렇게 넣어준 잘 꼬아주세요. 이렇게 그걸 축을 잡아주고 이렇게 돌려서 끝부분이 밖으로 안 나가게 잘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걸 한번 이렇게 당겨서 내려주면 돼요. 네, 그쵸? 네. 이렇게 조금 빠지는 거 있으면 그냥 고무줄 사이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밖에서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검은색 고무줄 이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쁜 서퍼걸 헤어스타일 아시겠죠? 네, 귀신처럼 나오지 마시고 예쁜 똥머리 유지하세요. 짱짱하게. 서브웨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